먼저 제가 인사말 하기 전에요. 최소장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 장성에서 이렇게 허기를 했었는데 저 개인전 사이 때문에 일주일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장 말씀 올리고요. 이렇게 바쁜 또 주말인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공명천대한 중소상공인뉴스에 이렇게 출범하고 한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커나가는데 여러분들의 큰 힘과 밑거름이 돼서 함께 가족이 영원히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는 어떻게 많이 하셨는 걸로 알고 있지만 부족하더라도 마음껏 드시고 즐겁게 노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발행인께서 인사말씀 너무 박수가 적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를 바라고 하는데,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우리 발행인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너무 또, 너무 오버해보네. 예, 자, 앉으십시오. 예, 우리가 오늘, 정말 뜨겁게 만난 이유는, 우리가 목적 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현재 3월 15일 날, 우리가 언론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19일이죠. 그만 3개월 됐습니다. 만 3개월 됐는데, 3개월 전과 지금 3개월 후로 보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이 정말 이 3개월 동안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려움도 많고 힘든 상황도 많고 많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다만은 돈을 몇 억을 가지고도 이렇게 언론사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분한 분의 어떤 정성과 한분한 분의 참여와 우리 모두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몇 억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언론사를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역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3개월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 1년 후가 된다면 우리 언론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부자가 돼 있어서 저는 감히 말씀 올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개월 됐지만 3개월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 성장했지 않습니까? 1년 후에는 반드시 다음이나 네이버에 우리가 제휴 언론사로 반드시 등극을 하게 됩니다. 9월 18일 이후로 우리가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우리가 다시 제휴의 언론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 서두를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뭔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왔지만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노래 부르고 밥 먹고 뭐더고 헤어지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인터넷 언론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언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기존 언론사를 우리가 쫓아가고 기존 언론사를 추월하고 기존 언론사 경쟁을 보려면 우리 한분한 분이 전부 다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와 어떤 실력을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전에 의식을 할 때는 전부 다 여기 오신 분한분한분다 소개했지만 오늘은 방법을 바꿔서 우리가 횟집을 가시면 뭐예요? 스키다시가 먼저 나오는 횟집이 있는가 보면 메뉴가 먼저 나오고 스키다시가 나오죠. 오늘은 후자로 우리 언론에 먼저 하고 나중 후에 한분한 분들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먼저 그걸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본질의 이 세미나가 흐려져 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에서 8년 이상이 해제가 됐지만 우리 언론사에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편하게 정말로 한분한분한 분, 소중한 분들 다 모시고 우리 언론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만났으니까 뭔가 정말 가슴에 부풀어 오르는 희망적인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까지만이 돼야 되고 우리 언론사의 비전과 우리 언론사에 나갈 방향과 모든 부분을 알고 가셔야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어떻게 돼요? 언론사의 멤버로서 주인으로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에 우리가 차근대식을 얻고 이렇게 왔지만 지금 현재 쉬운 말로 제가 오늘 여기에 지금 노트북과 다 얘기하는 이유는 언론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 분이 언론인이 아니고 비언론이다 보니까 어떤 경쟁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이트에 뉴스를 어떻게 올릴까? 어떻게 어떤 기사권을 쓸까?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본사에서만 움직여서 한다 뿐이지 한 분 한 분이 어떤 기사권 만나는 뭘 생성한다든가 어떤다든가 여기 링크를 건다든가 여기 퍼날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루에 3,000명 정도가 구독자가 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의 어떤 이 창립 어떤 부분을 영상 축하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걸 보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뉴스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명정대한 언론사로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이 최우선인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본 언론사는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5천만 전국민이 언론의 소비자이면서 언론사의 주인입니다. 이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언론사의 주인임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장 이용섭입니다. 중소상공인 뉴스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광주경제의 근간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 융자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광주형 공공배달앱 시행,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중소상공인 뉴스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시고 지혜의 길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소상공인 뉴스 창립을 축하드리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50만 시민과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김용직 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 뉴스의 장관을 15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고용시장의 원천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된 언론이 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중소상공인 뉴스가 전문성과 사실에 근거한 보도와 논평으로 중소상공인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도 150만 광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례 마련과 더 나은 대안 제시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뉴스 임직원들과 대한민국 중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중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중소상공인 뉴스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본 언론사가 설립함으로써 건국의 최고름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언론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소상공인 뉴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양자입니다. 먼저 중소상공인 뉴스의 창립 별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기성 발행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중소상공인 뉴스 참가는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앞으로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밝은 희망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출발을 양양제가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성 국회의원 신정은입니다. 오늘 중소상공인 뉴스 창립 반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창립 반대식이 있기까지 고생해주신 이기상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소상공인 뉴스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표적인 중소상공인들의 언론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중소상공인 뉴스 상임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국회 상자위원으로서 중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제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헛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소상공인 뉴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민입니다.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전문 언론 매체가 탄생하는 뜻깊은 날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언론 매체로서 공명정대하고 알찬 소식을 전하는 중소상공인 뉴스 창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기성 대표 이사님과 부의람 총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본 언론사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뉴스 화이팅! 예, 잘 오셨습니까? 네. 예, 예. 예, 정말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예, 패밀리들이 이렇게 통첨해서 진심으로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저희 언론사가 예, 정말 그 중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여러분들이 예, 어떤 지사장 직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다 모였지만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우리가 어떤 삶 자체가 만족을 느끼고 살지만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만나고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말씀 올립니다만은 저는 이 언론을 준비하고 한 기간이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 정도 준비하고 이런 부분을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100%는 오늘 모르시더라도 최소한도 10%, 20%, 30%, 50%는 알고 가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언론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사단법을 비영리 단체로 비영리 언론으로 출범하는 것은 불과 10성분 안에 꼽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네, AP통신이라고 아시죠? 네. 여러분, AP통신. 그건 뭔, 어떤 언론인지 아십니까? 협동조합입니다. 아. AP통신이. 왜 협동, AP통신이 그렇게 큰 이유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광주에서 KBC 방송국이 어디예요? 영리동인입니다. KBC 방송국 앞에 가면 플라카드가 써있어요. 오늘 보세요. 플라카드가 써있으면 여러분, 대주주의 언론이 아닌 지역중의 언론이라고 써있어요. 그건 뭐예요?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고자, 많은 분들 같이 하고자 이런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 언론의 주주로 모시려고 비영리 사단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 언론의 많은 어떤 광고비라든가 어떤 회원이 모집 위해서 우리 언론의 어떤 많은 돈이 쌓인다. 그럼 뭐예요? 우리 언론은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수익 배분이 없습니다. 단 뭐냐? 수입 배분이 없는 대신에 우리 언론은 인건비나 우리가 활동비를 수수했어요. 그 돈을, 수입을. 그건 뭐예요? 우리 언론이 많은 자금을 모여야 되겠습니까? 안 모여야 되겠습니까? 많이 모여야 되겠죠. 왜?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연금을 받고 싶으면 우리 언론이 커서 우리 언론에서 수많은 수익구조가 나오면 그 언론에서, 우리 언론에서 연금을 준단 말이에요. 활동비로, 응? 수고비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초창기다 보니까 처차게라고 수익이 없으니까 저부터 무임금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제가 우리 언론사가 3월 15일에 출범을 해서 우리 이기성 발행인께서 개인 사업자로 우리 언론사를 지금까지 이용해왔어요. 그럼 5월 20일자로 우리 언론사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3월 2월달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약간 이 부분이 해계처리가 돼 있을 거죠. 그러면 6월 8일 이전에는 개인으로 했다가 6월 8일 창립청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터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했던 모든 부분을 회계 결산 보고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모든 지금까지 3월달부터 6월 8일까지 썼던 돈들을 전부 다 해결처리해서 다 결산보고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다 다 사인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한 달이라도 뭔가 의심이 가고 좀 궁금하다. 그럼 언제든지 오셔서 보십시오. 다 이거 100% 오픈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대신 우리 사내에서는 오픈하는데 대외적 인터넷에서는 오픈 안 하겠습니다. 그는 언제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그래서 6월 8일 이후는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해서 법인으로 정식으로 우리가 출범해서 모든 해결책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회비로 또 우리 임원님들께서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통해가지고 했습니다. 사단법인은 뭐예요? 사단법인은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내셨던 것을 우리가 영수증처를 해서 그 세금 감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금 감면을 지금도 팔아 됩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보시면 우리가 우측 여기 화면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후원금 후원하기라고 딱 그게 링크가 될 거예요. 그럼 어디 후원하고 싶으면 그 클릭하시면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영리 사단법이다 보니까 뭘까지 해야 되냐? 비공단체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올 12월달 안으로 우리가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비공단체로 우리가 지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고 세금을 내시고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뭘 냅니까?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청구시키게 되면 세금을 감면받죠. 그것을 우리 언론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앞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세금 낼 돈을 우리 언론사 기부나 후원하시게 되면 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다 보면 기업체를 관리하죠. 기업체를 관리하면 기업체에서도 뭘 내면 세금 내죠.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우리 언론사 후원하신 것 후원 내신 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기업체를 해준다는 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갖고 저희가 앞으로 관련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고 또 기부금도 받아야 되고 후원금 받을 수 있고 다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광고를 받고 후원금 받고 기부금 받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사를 써야 되고 또 우리 정순영 유튜브처럼 기자님처럼 유튜브를 해갖고
내가 영상을 찍으면 편집을 좀 알아야 돼. 이런 기술을 배우셔야 돼. 저는요, 언론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걸 해야 되니까. 모든 기업들이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 종업원들이 끊끊낼걸 계산해가지고, 임원들이 종업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르는 거예요. 네? 이런 편집이 빵꾸 났다, 뭐가 빵꾸 났다, 뭐가 빵꾸 났다, 우리 임원들 다 달라붙어갖고, 빵꾸 안 나 해야 갑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 경쟁력 늘려야 한다. 그럼 뭐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정순영 유튜브님도 절전부터 뱃속에 나올 때부터 유튜브를 할 줄 알았어요. 영상 편집을 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많은 유튜브들이 가르쳐 줍니다. 영상 편집 방법, 모든 방법. 저는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한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2시간, 3시간 하고 이어폰 끼고요. 아침만 다니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요, 공부했어요. 공부가 제가 저도 내 영상 다 편집할 줄 알아요. 왜?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다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다 느껴야 된다. 또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하시고, 자, 우리 언론사에 사이트에 가입 안 하신 분들 좋게 참고하십시오. 다 여기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안 하셨어, 지금까지. 사이트에 가입 안 하시면 기사 링크를 방법을 몰라. 이거 뭐예요? 응? 왜냐면 다 각자가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 시대에 기자라고 명함 파는 기자라고 페이스 만들어서 기자라고 촬영 스티커를 갖고 다니는데 기사를 쓸 줄은 모르고 기사를 어디다 손꼽을지도 몰라. 그럼 어찌할 거야?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언론사를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안 그러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개개. 그냥 부인합니다. 우리 이기상 발행인이 누가 소개해갖고 와다 볼게. 여기까지 와갖고 페이스 하나 줄게. 교통관리도 안 걸리나, 뭐든 이러고 하다 볼게. 오는 것이. 그 진정한 언론의 자산이다. 언제든지 앉아서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죠? 집에 가만히 계신 분. 밖에 안 나오나 집에만 있다? 한 분도 안 계셔. 그럼 오늘 누군가를 만나. 누군가 만나는 그 사람이 뭔 이야기 하죠? 난 이런 거 있었어? 이런 좋은 일 있었어? 이런 엄청 큰 행운을 받았어? 그거 다 기사거리에요. 그걸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송구를 내다 직접 하시면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편집국에서 편집인이 보고 이것을 송구하는 거예요. 앱 출판하는 거예요. 생기사를 많이 만들어내야 우리 언론사가 성공한다? 그래서 생기사를 복사만 해도 성공하면 우리 언론사 성공한다? 후자의 전자예요. 전자예요. 네. 그럼 생기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각자가 하루에 한 건씩만 만들면 우리 100명이면 100건이 올라와요. 근데 혼자 100건을 하려면 컴퓨터죠, 그럼?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 여기 화면 보이시죠? 여기 회원가입단 있죠? 상단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말씀드려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뜨지요? 자, 기사를 쓰시려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뉴스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뉴스 데스크.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하단에 보시면, 우리 총 방문자, 유저 수가, 현재 8만 명이 우리 언론사의 사이트에 방문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네요.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그러면, 최대는 많이 몇 명 들었어? 3,253명 들었어. 한 개야. 네? 하루에. 그, 평균적으로, 어저께도 2,000명이 넘게 들어왔어. 2,000명이. 네? 평균 하루에 2,000명 이상 들어와요.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2,000명한테 우리가 뭐 메시지 달라면, 뭐 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올리면 2,000명 이상이 본다. 자, 뉴스 관리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저 딱 뜹니다. 뜨고, 몇 명이 들어와서 몇 클릭을 했고, 뭐 했고, 싹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기사 쓰기를 딱 누르시면 기사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기사를 쓰시면 돼요. 기사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현재 몇 분이 가입됐냐. 우리 언론사에 참 창피한 일인데 32분이 가입됐어. 100명이 넘는 우리 회원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일하나 이기상 발행이 알아서 그렇지. 홍보 부족? 네, 홍보 부족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바로 가입하시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핸드폰 갖고 계시네. 핸드폰 폼으로 갖고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바로 가입하시죠. 지금 바로 가시면 돼. 그 아침 열었습니다. 네.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그럼 누구나 다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요, 제가 이 언론에서 정말 4년간 우리 편집부장님 저하고 우리 발행인과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사무 보조 한 명도 없이, 예? 이렇게 다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기다 냉기류까지 맞아가면서 커피 타져갖고 만들었다니까요. 예? 정말로? 정말이에요. 아, 냉기류 끝나면 됐을게요. 장난 없이, 정말로. 커피 타져가고 살 쭉 빠져버렸어. 살이. 그 15kg 뺐어. 그래도 미남이시네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인사 말씀. 우리 발행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죠? 네, 우리 이기상 발행인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언론사 비전을 보시면, 예, 정말 대한민국에서 예, 이런 말 처음 들어봤을 것이야. 예, 언론사 비전을 싹 보시다니까. 요거 학습으로 시작, 학습. 요거 아는 게 내가 오늘 또 해준대요. 자, 언론사 비전을 보시고, 그 다음 조직들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언론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싹 나와 있습니다. 가야 할 방향.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같이 하셔야 돼요. 기둥 4개는 컴퓨터장하고 다 세워놨으니까 나머지 건물 뚜껑 세우고 나머지 인테리어 건설 여러분 같이 하셔야 한다니까.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어그저께 제가 이 뉴스를 썼습니다. 아, 또 잘난다 나오나? 아, 여기.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해서 말씀드린 상황이 아니라, 여기 이 분이, 여기에 이 아싸플레이라고 하죠, 아싸플레이요. 아싸플레이는 회사가 상장사예요. 상장사는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근데 이 아싸플레이랑 아싸반죽이 혹시 아세요? 아싸반죽이? 아싸반죽이 회사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자, 노래 연습생이 전국에 3만 5천 명, 3만 5천 역장, 유흥균이 5만 기업장, 예? 아니, 유흥균이 3만 기업장, 그러면 6만 5천 개죠? 단란유 1만 5천 기업장, 전국에 유단노, 유흥균, 단란유, 노래 이음상이 전국에 8만 개입니다. 8만 개 업장에 반죽기가 어디가 있냐? 금연 태진이 50대 50, 6대 4로 들어가 있어. 그럼 그 두 개 회사가 짜가지고 반죽이 하나당 2만 5천 씩을 받아본 거예요. 2만 5천 받는데 2만 5천이 그 회사가 들어간 게 아니냐? 중간에 신공을 넣어주는 딜러들이 13,000원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를 그 반죽회사에서 가져가고, 대점들이 딴당 500원씩 떼먹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월 2만 5천씩 낸단 말이에요. 한 업장당 다섯 개 잡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고백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아싸 반죽회사가 원조인데, 왜 여기에 떼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황급히 올라간 거예요. 저 처음 뵀어요. 처음 뵈가지고 제가 광주에서 이래이래이렇게 언론사를 하면서 제가 2014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연습생협회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협회 현재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맡고 있는데 이 아싸 반죽이를 갖고 전국의 노래연습생 유단노 8만 개 업장에 초토화시켜버립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 뵈신 분은 쫓아가고 4시간 설득을 시켜가지고 업무 협약서 써왔어요. 네? 4시간 설득 한 번 안 되신 분을 4시간 설득 이 한 장이 몇 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시면 논리에서 빠져. 자, 아까 말씀드린 2만 5천씩, 매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나도 관계없이 무조건 2만 5천씩 한 기계단 내야 돼. 근데 이것을 나는 2만 5천씩, 2만 원만 합시다. 2만 원 합시다. 2만 원 해가지고,
딜러들이 먹었던 돈들을 업그레이드 비용을 우리가 대한민국 뭐예요? IT 강국이죠. IT 강국이면 이것을 중간 딜러들 싹 빼버리고 인터넷으로 업그레이드 해버립시다. 그럼 중간 딜러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 딜러 먹었던 돈들을 우리 언론사가 영업비로 바꾼 거예요. 그 뭐예요? 반 중에 하나는, 자, 100만 생각해보십시오. 반 중에 하나는 1,000원씩만 우리 언론사로 수익을 준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그 돈이 얼마예요? 6,000만 원. 아니, 반 중에 하나는 1,000원씩. 한 업장에 5개 잡고, 한 업장에 5개 잡고, 반 중에 하나는 1,000원씩만 우리 언론사로 온다 생각해봐. 사업입니다. 네? 사업입니다. 그 돈이 매월 2개 만들었다, 얘들아. 오,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되지 못해. 내가 이번 목요일 또 가. 또 만나러. 그래갖고 여기다가 내가 공문을 아침 새벽에 보냈어. 자, 우리 노래연습장, 전국 3만 5천 명의 대표이신 우리 이철은 회장과 우리 중앙의 노래연습장, 중앙의 전국 지혜 지부장 임원을 모시고 내가 목요일 날 한 2시까지 방문하겠습니다. 정식 공문을 보냈다니까. 회장한테. 그럼 2시 만나고, 거기서 우리 임원들 전부 다, 그 건물 전체가, 보십시오. 건물 전체가 200억짜리. 건물 전체가 아싸 반죽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뭐 만든 줄 아십니까? 곡을 만드는, 미리 곡을 만드는 이 기술자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로. 곡을 만들어. 곡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원초적인, 원초적인 엔진이 있어. 근데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보수자를 싸우면 돼요. 이 기업이 비밀이었고, 나도 경쟁력 좋은 놈이 본거 커버라. 그럼 내가 또 안 돼야. 이게 다 비밀을 숙제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위에 어디죠? 볼트가 육상 하실 때, 뭐, 옷을 입고, 운동하고 뭐 하죠? 네. 이것이 옷 한 대 300만 짜리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 근력, 이 관절, 여기 전기가 질질질 나. 짤짤짤 나가고, 거기에 30분 운동, 3시간 운동은 똑같아요. 어머, 나 입어야 돼. 등뚱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골프렉스라는 프랜차이즈 만들었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서 골프 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잠도 자고 예? 이런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요. 잠도 자요? 예. 대여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가서 먹고 즐기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노래 부르고 영화 보고 게임 보고 다 아, 하냐 말이에요. 그런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 빵이 크죠? 5,000만 원에 우리 영업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내가 회장 와서 밤늦게 11시까지 보도록 제가 써가지고 또 그 회장한테 보냈어요. 이 언론사 이렇게 계획해서 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아침에 통화했어요. 회장님, 기사 보셨습니까? 봤더니, 예. 저번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장님과 나와 만났지만, 처음 뵀지만, 정말 대한민국 초토화시켜서 합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상장이 되기까지는 과연 외국에다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 전 세계 곡을 다 갖고 있어요. 전 세계 곡을. 그 우리 주변에 가수도 많죠? 네. 가수들 금연 반죽에 고만만 신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1년 넘게 줄 서갖고 번호표 대기 오고 있어야 돼. 네? 600만 원 내고. 네. 600만 원 내고 돈 먼저 꽂아놓고 대기표 타고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이 회사에다는 150만 원 우리 올려줘 봐. 150만 원 올려주니 또 뭐예요? 우리 영업비가 있겠죠? 네, 여러분 드릴게요. 네? 150만 원 영업비를 내보다 또 된다니까. 네? 그 이 회사는 여기 핸드폰 자 펴보시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매직싱 아싸 반죽을 치시면 그 핸드폰으로 내 곡을 볼 수가 있어. 네? 매직싱이라 마이크지 마이크. 네. 여러분 광고 많이 나오고 인터넷 나오죠? 이거 만든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금연 반죽에서 노래방만 가, 노래에서 가야만이 내 노래가 나온대 가수가. 네. 이건 핸드폰에서 내 노래가 나와보니까 경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네.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노래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제가 7월 달부터 우리 언론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보컬 아카데미 해요. 한 달에 5만 원짜리요. 근데 보컬 아카데미 동상도 2만 원짜리 받아갖고 얼마나 어렵게 하죠? 10명 정도 해가지고 소규모로 해서 보컬 아카데미 합니다. 네? 우리 하자. 보컬 아카데미. 근데 30년 된 경력자예요.
근데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해. 노래 배워갖고. 네? 그러니까 곡 만들어 여기도 반주를 올리면 돼요. 그럼 너, 너도 가서 나도 가서 다 되는 거예요. 너도 가서 네네. 나도 가서. 네. 먼저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앞에 상임 부회장이니까 우리가 제가 10월 30일, 31일, 11월 1일이 소상공인 날이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래해갖고 네. 소상공인의 날에 여러분들 가요제에 출전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아야지. 네. 안 해도 돼. 완전히 그런 어떤 엄청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희망을 갖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부분을 갖고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참 대단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중앙회에서 큰일 하셨네. 이번에 전국의 사무장들을 120명 정도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7월 달에 받듯이 그래요. 그 120명을 전부 다 우리 언론에 기자를 다 영입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 다음 영입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 아싸 반죽이 연못까지 같이 느낄 거예요. 사무장한테. 그럼 그분들이 이빨을 안 담은 거 뛰겠죠? 영업비 주니까. 그럼 그분들이 이빨을 안 담은 영업비 뛸 때마다 우리한테 수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이것이 뭐 시스템 사업이요. 이렇게 하려고 언론을 만들었단 게? 같이 해야죠. 돈 벌. 여러분들 직접 하면 돈 더 많이 가져가고. 그분들이 해도 우리한테 수익이 오고. 이거 잡자다 환장한 일이야. 잠자다가 웃어 죽었단 게. 좋았어. 잠자다가 웃어 죽었어. 회장님 회원 가입했습니다. 했어요? 우리 박민숙입니다. 박민숙 양한테 뜨거운 박수. 말을 잘 들었단 게. 자 일어서. 일어서. 네. 자 우리 박민숙 나주 기자님. 자, 안녕하세요. 박수. 예. 색깔도 또 일어서 이제 노래 한 잔 하나요? 아 우리 한 거예요. 막 아유 그렇게 하나 요거요. 만났으니까 만남을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지금 이제 통화 중이 끝내고 끝내고 그냥 지금 이런 것도 안 해 흩어져 버려 다시 뭐 정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분들 귀하신 분들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보면 다 보세요 다 훌륭하고 잘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아요 안 살아갈 날도 많아요 살 날도 많아요 지금까지는 자식새끼 키우고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없어 이제 내 인생을 이어 살아야 돼. 맞아요. 응? 근데 멋지게 살아야 돼. 근데 혼자 살아야 돼. 뽀대가 안 나. 네. 그러면 전부 다 모인 게 뽀대가 나. 응? 뽀대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치를 한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뭐예요? 열심히 해야 돼. 응? 네? 돈이 많이 해야 돼. 어디 가도, 아이, 그 전에 우리 속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많이 해라. 근데 이제 양기가, 음기가 여기로 올라가고 요거는 참한디 계산 나고 화장실 가고 구두금 메고 앉았고 뭘나 봐불고 어디 어디 가서 어떻게 되고 계산 끝나고 나타나고 여러분 쪽팔리지 않소? 응? 쪽팔리지 않아 쪽팔려 우리가 다 가부가 아니니까 우리 자식 손자도 가부가 아니야 그럼 왜 우리도 가부가 못해 왜 우리 별로 불행을 살까? 큰일 났다 아주 그냥 하면 되겠다 그러나 참 그거 기가 막히게 사건 아니에요? 부장하라고 했는데 아니 기가 막히게 사건 아니냐고 근데 다 우리가 갑분 아니지만 아까 같이 아까 말씀드린 쪽팔리기는 안 살았다 이 말이 이제는 그잖아요 맞습니까? 네. 쪽팔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 내가 자 그래서 같이 함께. 네 제가 이제 되고 싶으면은 정말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언론사의 제일 꽃은 우리 기자님들 한 분 한 분이고 긴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어떤 운영과 어떤 경영과 어떤 편집국과 이런 모든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다 뭉치하고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의 제일 핵심으로 다 움직이시는 우리 임원님들 먼저 인사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그냥 하면서 이렇게 오늘 순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기상 반의님께 오셔서 정말 여기에 참여하시던 우리 임원님들 한 분 한 분 상경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올라가는 학관이? 그냥. 그 1인 편집자냐. 그 다르면 그 받으실 때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여력 여부사 다 모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놓치지 않도록 또 한 번 소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없으시니까. 공기 좋은 곳이니까 오늘 마스크 쓰셔도. 아, 예예. 회장님 얼굴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아까 좀 뛰어 쪽 있을 때는 벗었는데 또 앞에 보다 보니까 또 마스크를 좀 했습니다. 습관적인데. 예예. 아, 우리 또 노트 제 핸드폰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줘. 그래도 공식 쪽으로 그런 거. 우리 종업원장 본부장님께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약간 평강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 한 번 소개 올릴 때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면 큰 박수로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사의 최영덕 부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으로서 이정재 총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대경 세안대학교 교수님께서 저 언론의 고문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현 전 광주광역시청의 실장이시고 제2의 자문위원장이십니다. 아, 오시는데 아직 방문을 아직 안 하신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광주 사단법인 광주발전포럼의 안남력 회장이십니다. 제2의 자문위원이십니다. 여러분 안 오신 것 같고 최성근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쪽자가 드리시죠. 아, 예. 자,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드리시죠. 저번에 우리 발표식 때 참석을 안 해서 지금 여기 오는 기념에 이쪽장 한번 올리겠습니다. 성격이 아주 좋아요. 아, 그 다음에 우리 윤석형 사단법인 한국생활예술인 총연합회 광주광역시 생활여인회의 협회장이시며 저희 언론사 이벤트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전 양동 행복신협 이사님이시고 저희 언론의 이사님이신 최영도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태영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조철수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정옥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인사하십시오. 예, 예, 예. 홍연주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주 광산 지사장이신 김범주 지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용인 광주 남구 지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석 광주서구 지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환 광주동구 지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원 강주북구 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는 좀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루미 전남 장성 지사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영중 지사님 혹시 오셨을까요? 아, 안 오셨죠? 예. 강주일 지사님,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영욱 의학전문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뒤에 계십니다. 예. 오근혁 기자님 안 오셨는데? 아, 예. 진아연 안 오셨어요? 김미선 안 오셨죠? 아, 오셨네. 죄송합니다. 김민선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얼굴을 일일이 하기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민숙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유홍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정진 기자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가장 없으면 안 되실 우리 유튜브에 정순영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아, 그랬어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면 직접 본인이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면 되죠. 인사 말씀하십시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양임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저 지금 이런 말 하면 선거법에 걸릴 기간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재희 총장님 혹시 선거법이 걸린가요? 안 걸리죠? 저는 이제 개별 개인 생각으로 이렇게 모여 이렇게 오신 분 중에 좀 빠르면 내년 2, 3월 늦으면 또 뭐 6월 이렇게 혹시 대선 또 뭐 지방정치에 참여 또 다른 단체에 우리 언론사에 계시면 적극 저는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한번 제가 잠시 모시고 여러분들 다 하는데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최영도 이사님 잠깐 앞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아까 소개했는데 혹시 그 모르시면 전 양동 행복신협 이사장님이십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영도입니다. 그 호남에서 제일 큰 시장, 양동시장 안에 있는 양동행복신협 이사장을 제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임기 4년짜리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지금 임원하는 이제 한 7년 됐는데 내년 2월 달에 우리 그 총회에서 이사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소상공인 가족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널한 영원 성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좋은 분이 또 우리 같이 언론인에 함께 해줌으로써 또 우리 언론이 중소상공인 또 무관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소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번에 출마선언 아직 안 하셨지만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이정재 총장님 한번 오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정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교육감을 두 번 떨어지고 두 번 양보하고 이제 삼수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쳐 주시고 또 지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를 와서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많고 또 우리 이대교 문화의 아주 대부입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는 제 이름자고 또 우리 오양립 우리 회장 앞으로 크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마당관이 아니라 운동장관이에요. 뭘 수칙을 주더라도 철저히 하고 또 오늘 우리 남남년 아주 광주 포럼에 아주 깜짝 놀래웠어요. 지난번에 제가 프로야구 맹예해설을 같이 하러 갔는데 그냥 바로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한 4, 5천 명이 보겠다고 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오늘 새로 이렇게 임명되신 각 지회장님들 뵙게 해서 큰 영광이고요. 또 우리 여쪽에 보니까 이사장님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신현 이사장 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아까 우리 구이랑 송발도 무장 이야기했지만 저는 옆에서 좀 지켜봤어요. 한자 동분서주 하면서 또 우리 이기성 무에서 회장님 참석해가지고 이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마 회원수가 8만 명이라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전파하게 되면은 아마 인터넷 신문으로서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몇몇이 소개를 못하지만 지난번에 내가 그 창립대회 때 두 분을 소개를 못했어요. 박정호 우리 이사님 또 홍지연이죠. 홍연주 꼭 지연이라고 해요. 나중에 홍연주 소개를 못해서 좀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 소개합니다. 그분들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각 지회장님들 우리 장동민 회장님 북구 남구 또 동구 서구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씩만 이렇게 추천해줘도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아 선아 우리를 돕고 있는 정순영 저는 회장이라고 하는데 역시 저런 마음을 가지면 이 중소기업 상인은 크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수에 있어야 해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장보고 아카데미 특강을 하고 오늘 이렇게 유람을 했는데 중소인 상인 그 김경욱 국회의원이 또 중소 그 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허구도 여기 우리 고문을 하고 제가 모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첫째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더라고요. 저는 당이 없습니다. 저는 당이 없고 교육감은 말 그대로 중립입니다. 우리 나 후배인 최병목 아까 온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있어? 우리 이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회장님 또 송발 본방님 저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들어온 한 세 분씩만 이렇게 추천하면은 아까 8만 명인데 몇만 명이 되겠어요? 24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들을 만사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을 두 분이 해요. 우리는 악세사리고 소문을 된다 된다 하면 되고 중소기업 잘 되었대 이렇게 입소문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우리 이정재 총장님의 다가올 우리 교육감님의 그 뜻을 이루시라고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정순영 우리 기자님이 북구 의원님을 오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혹시 그 내년 6월에 혹시 다시 아니셔도 예,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회원하고 마이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제가 그 전남 영광 출생인데 19살에 광주로 와서 그 회사를 23년 다녔어요. 그리고 선거에 갑자기 2006년도에 한번 당선되고 2010년도에 한번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4년도에 낙선해서 많이 방황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그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그 작가님이 같이 쓰는 작가님이 갑자기 그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유튜브로 이렇게 인터뷰할 때 메모를 했었는데 유튜브로 해놓으면 역사가 되겠구나 싶어서 인물을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직장에 이제 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 일상을 유튜브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사실은 누구 한두 시간 이렇게 보고 인터넷으로 해서 1년 동안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핸드폰으로 즉석에서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컴퓨터로 해야지 그 편집이 잘 되는데 그래서 좀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뭐 도마 위에 올려진 낙지처럼 사람들이 전화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것에 팬들이 돼서 지금은 2,800명 정도 되고 유튜브 채널 이름은 정순영 TV입니다. 근데 중소 상공인 뉴스는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이렇게 8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그 구이람 회장님께서 저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 마음 갖고 같이 합류해보자 해서 제가 함께 그냥 같이 협력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합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단법이 우리 광주포럼 안남열 우리 그 전문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중소상공인 뉴스 회사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약 10년 전에 광주발전 포럼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그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제가 그 운영하는 회원들이 약 온 오프라인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디 이런 일정한 소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외롭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중소 상공인 뉴스 이렇게 소속이 되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시너지 그 SNS하고 또 이렇게 뉴스 언론사하고 결합이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중소 상공인 뉴스가 중견 언론사가 될 때까지 함께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따로 말씀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웰빙효소 떡 전문점이라고 후원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 그 강산 지사님 김범주 우리 지사장님이 떡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떻게 됐든 강산구의 그 비비큐 또 거기 오픈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을 나가 제가 소개를 아직 안 드린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하려고 제가 소개를 좀 안 드렸어요. 혹시 누구신지 아시겠죠? 우리 중소상공언론인의 꽃입니다. 우리 구이랑 본부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행님께서 점잖게 많이 드시는 게 양해하시고 네, 정말 오늘 즐거웠습니까? 네. 네, 정말 우리 훌륭하신 또 반행님, 또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 예,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네. 아, 이래도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빨아 네. 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 받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야 되죠. 이것은 맞아요. 어느 정도 밥상 같이 해야지 우리가 책을 먹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벤트 위원장님이 이 정말 나 뜨거워 죽겠다니까. 왜냐 너무 뜨거워. 그래서 새벽까지 요것을 목운동 해 불고도 여기까지 와버렸어. 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예, 우리 이벤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박수 부분 돌면서 마이크를 우리 이벤트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그래도 전 그 끝나고 전주 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일정이 나빠. 먼저 우리에서 음향까지 같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대식 현지가 2주 됐죠. 딱 2주는 전전주 토요일 날 그 지난주 이제 베네치아에서 뵙고 오늘 또 뵙잖아요. 근데 참 이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 본부장에서 진짜 열과 성이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러나 진짜 새벽같이도 내가 같이 한번 부탁해서 제가 또 이렇게 행사를 하면 작은 행사에도 본인이 와서 음향 갖고 와서 기사를 기사까지 써줘 그래요. 그 얼마나 들어졌습니까?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그 가수 남진이나 현당 형이 와서 여수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수 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런 거 올릴 줄 알아.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1박 2일, 1일째는 실내에서 오고 2일째는 산상 그 배 위에서 이렇게 공연을 거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때 이제 중소상공인뉴스와 같이 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후원자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요. 네. 오늘 이제 마이크 정해놓고 우리 부의장 총괄 본부장이 좀 색소폰을 좀 불어요. 근데 단 두 곡밖에 못 불어요. 다른 곡도 못 불어요. 그것만 무슨 노래입니까? 안동역에서 그 노래 알죠? 그거하고 사랑의 기도 그 노래를 찾더라고요. 야 전에도 행사할 때 와서 부르지 그랬는데 한번 섹스폰 소리 듣고 다시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가 신찬하고 보다는 네, 제가 200곡 넘게 하는데 이제 우리 정말 대단해서